검토 해달라고 해서 하는 그냥 아직 공식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녹지적인 상황대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뉴스타이는 땅값 싼데를 선호하는 현실적이니까 이번 추경 때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뉴스타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특정한 그 부분은 또 공공임대주택도 예, 제주 인구가 크게 늘면서 예,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예, 서민 주거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해서 예,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5년 12월 30일 마련된 예, 10년간 예, 10만 세대 특히 2만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조치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정책 촉진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주택공급은 올해 1-3기에 연간 목표량이 한 46%인 4,660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4,257세대로 민간 공공임대 548세대, 공공임대 3,709세대에 대하여 부지를 확정을 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택지 개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일반 주거지역 내에 도로 개설, 주거환경 정비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 제주도 개발공사의 개발사업팀을 개발사업본부로 격상을 하였고 공공주도 주택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주택건설에서 탈피를 해서 공공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커뮤니티 공간과 복합 용도로 건설해서 토지 집약적 이용과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거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서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거 상업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을 하고 공공기여도가 많은 경우 고도화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도시 무분별한 평면 확산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현재 높이의 15m와 4층 이하인 기준 완화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에서는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 계획을 허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주거복지 정책을 가능한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약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근시세의 40%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보유자, 효도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무료로 가까운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경우 내년 1월 입주하는 서귀포 강정 국민임대 556세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주택정책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6월 말까지 주거복지센터 설립, 주거종합계획 수립,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각종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주거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주거정책에 대한 도민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를 해서 그동안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젊은 부부, 이주민, 맞벌이 등 사회 각계각층이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